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베트남에 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많이 민감하신 분들도 베트남 여행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세유기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방문을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아마 베트남에 대한 다양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제가 베트남에 약 10년 정도 살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모든 사람이 베트남에 잘 맞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한테는 진짜 천국 같은 곳인데 또 누군가한테는 엄청 도전적인 국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누가 베트남에 잘 맞을 것인가, 누가 베트남에 잘 맞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바람이 많이 불죠? 곧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호치민인데 우기에 접어들어서 하늘이 어둡죠? 카페를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다 반미 시우마이 증 오플라. 우와, 이거 뭔가요? 아는 분 알려주세요. 신기하다. 핀 커피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 먹을 수 있도록 같이 나왔죠. 지금 밑에 연유가 있고 위에 엄청 진한 커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여기다가 부어서 먹는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오늘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커피 시키면서 배가 좀 고파져가지고 먹을 걸 같이 시켰거든요. 간단히 혹시 궁금한 분 계실까봐 소개해드리자면, 저희가 시킨 게 하나는 반미 시우마이고 하나는 반미 쯔이거든요. 이 계란이랑 같이 먹는 반미 하나 시켰고요. 그리고 이 시우마이는 중국식 돼지고기 완자예요. 짭조름해요. 베트남이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좀 커피 좋아하시고 카페 문화에 관심 많으신 분들 오면은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달랏은 그냥 카페 투어만을 위해서 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커피를 좋아해도 이탈리아는 멀고 비싸서 자주 못 가도 베트남은 와볼 수 있잖아요. 브라질에 이어서 베트남이 세계 두 번째 최대 커피 생산국이거든요. 베트남 커피가 딱 마셔보면은 엄청 진해서 제가 예전에 막 사약 같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엄청 진하다 보니까 연유, 우유, 과일들, 코코넛, 바나나, 아보카도 이런 것들이랑 궁합이 잘 맞습니다. 가격도 다 저렴하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2,000원 안 했었거든요. 어떤 분이 한국도 커피 1,000원, 2,000원이면 마실 수 있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근데 한국에서 1,000원, 2,000원 하는 커피는 아메리카노 기준이잖아요. 아마 한국에서 이런 뭔가가 들어간 커피를 먹으려면 1,000원, 2,000원으로는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가격도 저렴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 말고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베트남이 신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른 동남아시아에 비해서 태국도 맥주가 좀 저렴하지만 안 파는 시간대가 있고 안 파는 날도 있고 그렇잖아. 맞아. 그냥 365일 24시간 싸게 죽일 수 저렴하게 있는 베트남이 취한다. 동의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베트남에 안 맞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남아시아 하면 떠오르는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 원하시는 분들은 베트남에 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나트랑, 폭구, 바다가 상대적으로 괜찮긴 하거든요. 하지만 태국에 있는 섬이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섬, 필리핀에 있는 유명 명소들의 바다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베트남의 바다가 매력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보다는 관광 인프라가 더 잘 발전되어 있는 곳이 좋다. 꼭 싱가포르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장 옆 나라인 태국과만 비교를 해도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태국, 베트남을 다 경험해보신 분들 중에서 관광 인프라를 더 중시하시는 분들은 태국이 훨씬 좋았다, 베트남은 그거에 비해서 아직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실망을 했다, 이런 의견을 솔직하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 점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소음에 민감한 분들. 물론 저도 소음에 예민합니다. 뭐 자려고 누웠는데 막 위에서 층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누구라도 예민하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오토바이 소음조차도 너무 거슬리고 그런 분들은 베트남 오면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일단 베트남은 주요 교통수단 자체가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소음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도 이 촬영을 할 때 어느 정도냐면 이 바깥에서는
저는 마이크가 없으면 아예 촬영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그치. 그 정도로 생활 소음이 있는 편이고요. 호텔 잡았을 때 도로 옆에 이제 위치된 호텔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소음이 좀 있지. 근데 저희는 적응을 해서 사는데 힘든 분들은 호텔 위치 선정할 때 혹은 내가 살 아파트 위치 선정할 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 지금 쓰고 계시는 인터넷 약정이 만료되셨나요? 인터넷 신규 가입이 필요하신가요? 그럴 때 전화 한 통만 걸면 놓치고 있는 결합 할인이나 요금제 변경 등 통신비 절감 방법을 안내해주고 현금 혜택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 민족 검색해보시거나 바로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갑자기 저기 스피커에 음악이 너무 커져가지고 장소를 잠깐 옮겼어요. 근데 여기도 분위기가 진짜 그 베트남 노상스러운 분위기가 너무 좋죠. 이어가자면 네 번째인데요. 이제 위생에 많이 민감하신 분들도 베트남 여행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물론 좀 성급이 있는 4성, 5성 호텔들이라던가 레스토랑도 좀 실내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이런 곳들은 위생이 괜찮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좀 한국인들이 그래도 한 번씩 트라이 해보는 로컬 식당들도 있잖아요. 쌀국수집이라던가 아니면 바로 길에서 테이크아웃하는 반미집이라던가 이런 거를 먹으러 가면은 그 주변에 이런 위생을 보고 약간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동남아시아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베트남에 이제 10년째 살았던 제 입장에서는 당장 바로 옆에 있는 태국만 가도 여기가 훨씬 깨끗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구독자분들도 댓글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나눠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나는 해외여행 중에서 한국인이 너무 많은 곳은 싫어 하시는 분들도 베트남에 오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경기도 다낭시, 경기도 나트랑시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살고 있는 교민들도 많은데 여행을 오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은 한국인을 마주칠 일이 꼭 있어요. 여행지에서 나는 최대한 외국인들이랑만 좀 소통을 하고 싶고 밥 먹는데 내 바로 옆자리 다 한국인이고 이런 분위기 싫어 하는 분들은 오셨을 때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 뭐야 베트남 다 별론 것 같은데? 나랑 완전 안 맞는 여행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베트남에 잘 맞을까? 이것도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내가 쓴 비용 대비 높은 만족도를 얻고 싶으신 분들 베트남 오셨을 때 크게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제가 한 2주 전쯤에 올렸던 영상에서 워낙 상세하게 다뤄서 내용이 좀 겹치니까 이 영상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한마디로 좀 이런 삶이 가능한 곳인 것 같아요. 한 4성급, 5성급 되는 호텔을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도 숙박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 건하게 먹고 커피 한잔 하고 마사지 받고 과일 왕창 사 먹고 밥도 많이 먹고 베트남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놀아도 생각보다 돈 많이 안 썼네?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오는 곳이 바로 베트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건 우연의 일치거든요. 방금 댓글이 달려가지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6월에 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 사판 인빈 6박 8일 다녀왔는데 물가가 싸서 완전 럭셔리 여행했어요. 숙소, 교통, 식사 최고로 여행했는데 유럽 여행 비행기 단값 정도?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어제 16분 전에 진짜로? 달린 네. 댓글입니다. 사실 저는 이거의 장점이 앞서 말씀드렸던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까 말했던 그 위생, 그리고 뭐 인프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쓰는 비용이 비례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선이지 않나 싶기도 해. 왜냐면 워낙 비용이 저렴하게 드니까 싸니까 이 정도겠지 뭐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맞아. 상쇄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 생각하기 나름이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약간 의외의 포인트인데 사실 우리 구독자님이 댓글 달아주신 내용이기도 하거든. 1980년대 시골을 경험해보신 분들에게 베트남이 잘 맞을 수 있다. 이런 베트남의 전반적인 분위기들 있잖아. 뭐 로컬 식당이라던가 노상 카페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비위생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린 시절로 돌아간 향수가 느껴진다. 그래서 약간 추억에 젖을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이분 의견이 또 재밌었던 게 약간 번외로 생닭 잡아서 드셔보신 분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컬 시장에 가면 살아있는 닭을 즉석에서 잡아서 튀겨주는데 한국은 90년대 중반 이후로 이제 이런 걸 보기가 힘들어졌는데 베트남은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좀 재밌게 느껴지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외에도 일부 구독자분들께서 베트남을 오면 좋았던 점이 한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많이 변했는데 베트남을 오면 내 어린 시절에 그런 좀 정겹고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영상 주제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셨던 구독자님들께 일단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릴 때 시골을 경험해봤어? 아니 사실 저도 시골을 경험해본 적은 없지만 저도 처음 베트남을 왔을 때 그때가 2015년이었는데 베트남에 좋았던 모습 중에 하나가 좀 인상적이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순박함이 느껴진다 라는 것도 좀 있었거든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 중에 하나가 하노이에 있는 한 미니 호텔에서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밖에 창문을 딱 내려다 봤더니 시장 상인분들이 나와서 다 앞에 막 빗자루질로 바닥을 싹싹싹싹 쓰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오토바이 시동 걸어가지고 뒤에다가 막 짐 엄청 싣고 바쁘게 어딘가로 다니고 이제 그런 인상이 뭔가 저한테는 너무 좋게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상업화가 많이 됐다 하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는 좀 외국인을 보면은 신기해하는 그런 시선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긴 있잖아. 그런 순박함의 또 매력을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지는 제가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됩니다. 또 이것도 좀 비슷한 얘기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베트남 사람들도 정이 조금 많고 집단주의 문화가 좀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저는 많이 느꼈던 게 베트남에서 한국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직원들 회식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분위기가 진짜로 그냥 한국인들 회식 분위기랑 똑같아요. 건배사 하면 위하여 이런 거 하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 모타이바요가 그러니까 건배사 같은 거거든요. 그 모타이바요 엄청 외치면서 구워라 막 마시잖아. 그걸 보면서 어머 이 나라도 이런 게 있구나 약간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고요. 조금 놀라웠던 게 제가 같이 일하는 베트남 그 팀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작은 팀이었지만 팀장이었고 한 5명 정도 팀원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저한테 제발 회식을 하자고 건의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때 이미 좀 점심 회식으로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었고 회식을 많이 줄여나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베트남에서는 그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팀장한테 어떻게 보면 아, 우리 회식 좀 하고 놀자 술 좀 마시고 놀자 한 거잖아.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좀 일하는 사이라고 해도 약간 정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치. 회식할 때도 꼭 금요일날 하자고 하더라고. 왠지 알아? 내가 야, 평일날 먹자. 왜 금요일이냐 했더니 금요일날 해야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대. 다음날 출근 안 하니까 진짜 즐기는 거야. 좀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는데 너는 차가 없네? 난 차가 있으니까 내가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태워줄게 해서 바로 이렇게 태워준다거나 그런 걸 보면서 아 베트남 사람들은 이런 좀 사소한 부분에서 정이 있구나. 물론 뭐 몇 명의 케이스로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살아오면서 전반적인 사람들은 좀 그런 성향이 있다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좀 이런 타입의 사람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잘 맞을 수 있겠죠. 체류를 할 때. 근데 반대로 나는 외국인의 관심이 너무 부담스러워. 나한테 말 걸고 이런 거 너무 싫어 하는 분들은 좀 개인주의 성향이 있는 나라가 더 잘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하다 보니까. 또 다음으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행에서 한 2, 3일 정도 외국 음식 먹다 보면 물려서 한식 생각나는 분들, 소주 생각나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도 베트남이 굉장히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완전. 한인 인프라가 발달해 있다 보니까 한식집도 진짜 많고 배달의 민족 어플처럼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앱들도 있고 그리고 소주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식당에서 먹으면 요즘 한 7,000원 하나?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번외편으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회사에서 해외 파견 나가야 되고 주재원 발령을 받았는데 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 나가기 싫어.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베트남이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인 인프라가 잘 발달해 있고, 솔직히 한인 타운 안에 있으면은 진짜 뭐 영어랑 베트남어를 아예 못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는데 너무 큰 지장은 없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희도 하루 3끼 거의 항상 한식을 먹고 있고 한식이 생각날 틈이 없어요. 또 한국에서 발령받아서 가족이랑 같이 왔다가 이제 그 임기가 끝났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해된다. 여기서 좀 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특히 이렇게 발령받아서 오시는 분들은 해외 파견이나 이제 주재원으로 가면은 연봉이 조금 더 상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돈도 많은데 내 생활비는 또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해외 파견으로 오게 되면 집값이라던가 이런 게 지원이 되고,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자녀 교육비 이런 게 지원이 되는 회사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막상 베트남 살아보니까 괜찮은데? 싶어서 좀 돌아가기 싫어질 수가 있는 거죠. 5시간 정도 비행시간이 걸려서 그냥 그것만 보면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보통 베트남에서 한국 돌아가는 비행기는 밤 비행기가 많아요. 그래서 밤 비행기 딱 타면 이제 아침에 내리면은 한국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가는 게 좀 피곤하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막 멀고 내가 며칠을 준비해야 되고 막 이렇게까지 잘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한국을 들어가야 될 일이 생기면 언제든 갈 수 있다? 이런 게 좀 심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있긴 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사람에 따라서 진짜 다 아는 얘기한다, 뻔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10년 차가 됐고 남편도 19년 차가 된 만큼 또 이렇게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이 주제 자체가 저희 구독자님들이 달아주신 댓글에서 출발을 한 만큼 앞으로도 뭐 베트남 살이라던가 베트남 뭐 문화 어떤 분야든 간에 이런 컨텐츠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많이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막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가 하나씩 차근차근 기획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